와, 돌돔 있네. 자, 오늘은 이렇게 돌고래 수중 촬영과 항공 촬영을 하기 위해서 용량리로 나왔습니다. 오자마자 엄청난 돌고래 떼를 발견을 했어요. 여기 거의 항상 제가 상주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한번 항공 드론으로는 돌고래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멋지게 찍혔었는데, 오늘은 수중 드론까지 해서 돌고래 촬영을 한번 도전을 해볼 겁니다. 저쪽 앞에서 돌고래들이 계속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옆쪽으로 안 가고 일단 항공 드론을 날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돌고래를 찍으러 출동을 시켜보겠습니다. 근데 돌고래가 안 보이는데? 어디 쪽이? 일단 출동. 드론 가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돌고래들. 야, 드론. 아, 좋다. 오, 찍힌다, 찍힌다. 오, 돌고래. 몇 마리야? 이야, 양쪽에서 막 오네. 오. 어? 어, 이거 돌고래 아니야? 이게 뭐야? 이거 다 신호잖아. 이거 뭐야? 이거 봐. 뭐야? 신호 같아, 신호. 야, 엄청 많다, 신호. 신호 만나는데? 좀 더 좀 내려가야겠다. 우와, 이. 우와, 엄청. 신호 엄청 많네. 저쪽 새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양식장 물 내려오는 건데. 와, 여기 뭐 먹으려고 막 잔뜩 있네. 이거 따라온다? 왜 그래? 어? 응? 어어? 어, 드론 빙빙 돈다. 큰일 났다. 빨리 데리고 오자. 안 되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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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긴데? 좀 더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어, 거기 있다. 어, 여깄다. 오, 멋있다. 대박. 한 마리밖에 없어. 여기도 있다. 앞에 쪽. 오, 많은데? 그쪽 주변에? 이쪽으로? 그쪽으로 와. 그쪽 주변에 많다고? 어, 그쪽에 세 마리 빼. 어, 깊숙이 들어간다. 오, 깊숙이 들어갔어. 어, 여기 있다, 돌고래. 야, 여기 좀 높이 띄우니까 다 보인다. 네, 높이
됐어. 자, 드디어 자연산 돌고래 수중 촬영을 도전하러 왔습니다. 와, 이거 과연 찍을 수 있을지. 아까 항공 드론으로 보니까 돌고래가 엄청나게 빠르더라고요. 찍힌다고 해도 장시간 찍는 건 힘들 것 같긴 한데 얼굴만이라도 한번 수중 촬영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쪽을 건너가야겠는데. 야, 이거 못 건너가겠는데. 여기 물 진짜 맑습니다. 와, 보세요. 자, 이제 드론을 넣어서 수중 속을 찍어 보겠습니다. 작동. 자, 드론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돌고래를 찍으러 출동을 하고 있어요. 조금 잠수를 시켜서 가자 가자, 멀리 가자. 줄을 더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줄을 더 많이. This is Sparta! 지금 일단 눈으로 돌고래가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아요. 뭐냐? 어디로 사라졌냐, 돌고래야? 와, 돌돔 있네. 여기도 돌돔이 지나다니네. 야, 돌돔. 돌돔이 또 한 마리가 보이고요. 수중 영상은 언제 봐도 진짜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돌고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와. 그리고 지금 돌고래가 물 위에, 아까 계속 물 위에 올라와서 놀았는데 지금 노는 돌고래도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여기서 돌고래 찍는 거는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더 이상 돌고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돌고래가 보이질 않아서 잠깐 루어대를 꺼내갖고 손맛을 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한번 던져보자. 뭐가 무나. 바로 있지, 바로 있지. 히트. 야, 고등어 사이즈 괜찮다. 왔다. 어제 돌고래 촬영을 실패해서 오늘 다시 왔는데 저쪽에 지금
돌고래 무리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차로 미리 왔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돌고래가 올 것 같아요. 저쪽에서 와 엄청 많은 떼가 오고 있어요. 대박인데? 달려. 여러분들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오늘 돌고래들이 컨디션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앞에서 저렇게 다 점프 뛰면서 이게 몇 마리야 도대체. 와, 엄청 많이 뜹니다, 진짜. 쟤네가 다시 유턴을 해서 와줘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대기를 타야 되는 건가? 그 많던 애들 다 어디 갔어? 유턴 안 하나? 유턴해갖고 좀 와줬으면 좋겠는데. 아, 저렇게 어디론가 열심히 돌고래들이 가고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많다. 이야 돌고래 점프. 돌고래가 영랑리를 떠나서 계속 끝도 없이 돌고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와 멋있다 멋있어. 저 돌고래 맞지? 맞아. 오 드디어 온다. 야 1시간 20분 기다려갖고 드디어 온다. 3마리? 어, 온다. 드디어 물 담가 담그지. 무섭다 좀 어게. 들어 담그라고. 피 때문에 드론이 어딘지 안 보여. 그러니까. 아, 돌고래가 문제가 아니라 드론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야 이게 찍기가 진짜 어렵네. 쉬운 게 아니네. 이게 찍기가. 어 돌고래 바로 앞에 있어. 드론 바로 앞에. 오 많이 오는데. 세 마리. 아 그래? 내 드론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어 앞으로 비틴. 오, 어, 돌고래 뛴다. 비틴 감소. 이게 어디가 앞이야 지금 드론이. 너 방향 없어? 방향? 여기다 온다. 야 찍기 진짜 힘드네. 아 왜 그거 가? 아유. 이게 방향 감각이 힘드네. 어디 있니? 여기 이거 나오는구만 끝에. 아 그러네. 아 이게 그거야? 네 그거지. 아 그 방향 그대로 나오잖아. 아 미안하다 야. 그래서 돌고래는. 돌고래 어디 갔냐고. 저 거방이야. 아 이게 방향이구나. 아 항공 드론할 때 나보고 그게 방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 그건 왜 몰라. 그럼 내가 어디 방향을 보고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게 돌아가네. 아 그냥 아무데나 보고 있네. 바보같아 진짜 가끔. 근데 니가 그 방향 제대로 나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주부에. 아 아까 전에 근데 진짜 돌고래 바로 이거 막 드론 뒤에 계속 있었는데 안 가고 너 때문에.